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이게 지난달 1월, 지난달이 아니지, 1월 달에 한 작업인데요. 콘테너를 세로로 하우스 안에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제 콘테너가 왔는데, 6m짜리는 아니고, 한 5m 정도 되겠네요. 3우나 3사 정도 될것 같아요. 세로로 넣는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작업이죠. 지금 지게차 보시면은 지금 저기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게발을 저리 곳으로 놓아야지만 가장 안전하게 이 콘테이너를 떠올 수 있는데, 그대로는 이제 그 하우스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로 옆에서 떠서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는 대부분 저 지게발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부담감이 있어요. 심적인 부담감. 이게 만약 5m라고 쳤을 때 지게발이 2300이니까 2.3m밖에 지게발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 구멍 외에는 굉장히 약해요, 바닥이요. 그 잘못 뜨게 되면은 이 콘테이너 바닥이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배가 불렀다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안에서 봤을 때 콘테이너 배가 불렀고 올라와 있어갖고, 그거는 잡히질 않아요. 새로 뜯어내갖고 바닥을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게 새 컨테이너니까 그 심적인 부담감이 있죠.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그 부담감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항상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디가 파손이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될수 있다는 것을 경우의 수를 미리 말씀 안 해주면은 나중에 대박 독박 쓰십니다. 그는 뭐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 화주가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설명을 안 해주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군자 할때그 성인 말고 어른 할때 성인입니다. 그럼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파심이지만 몇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이제 콘테이너를 가지고 들어가기 좋게 하우스 문과 일직선으로 맞춰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놓을 때 정확히 놓는 게 좋아요.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옆에서 떠야 됩니다. 근데 옆에는 저 지게발 구멍이 없죠. 아, 지금 여기 이제 등장하시는 분들은 알고 보니까 또제 열렬한 시청자분이시더라고요.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건 늦은 동영상이지만 지금이라도 올려드려요. 지금 보시다시피 구멍이 없죠? 그리고 저 하부분은 굉장히 약한 철판이에요. 이 콘테이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죠? 보통 한 4m 정도 되면은 그냥 이렇게 들고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5m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좀더 안전을 위해서, 이 오른쪽 위에 보면 구멍이 있죠? 콘테이너 사방에 구멍이 있는데, 요두 군데에다가 구사리를 연결해줘요. 그럼 이제 거기에 힘을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힘을, 지게발에서 받는 그 힘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이래갖고요. 지금 제가 올라가서 한쪽에 구사리 걸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옆에 분들 이제 올라가서 해주시죠.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그 콘테이너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를 항상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지루하잖아요. 자꾸 그런 말 하면요.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오시는 게뭐 배우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게차 제 채널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재밌진 않아요. 그냥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뿐이죠. 세상에는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의 일상이죠, 이게. 근데 이제 세로로 이렇게 콘테이너 떠 들어갈 때 구사리 거는 거 자세히 보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서. 즉 힘을 콘테이너의 상부에서 좀 받게 되는 거죠. 하부에서만 받을 때
이 콘테이너가 배가 부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콘테이너가 길면은 들리지가 않지만 이 상태면 이제 콘테이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안 되면 여기 이제 저분들 미니 포크레인도 있잖아요. 그걸 같이 뒤쪽에서 맞들고 들어가도 훨씬 낫죠. 근데 이 작은 콘테이너이기 때문에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단 그리고 새 콘테이너는 그 바닥에 오래 이렇게 노지에 있던 콘테이너보다는 단단하죠, 바닥이요. 이때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게발은 수평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십니다. 뭐 구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독해주세요. 안 하셨으면은. 자, 왜 다시 풀었을까요? 약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풀었네요. 조금 뭐가 안 맞았습니다. 밑에다가 하판을 깔아주려고 해요, 지금. 지게발 두 개를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하판이 있을 때는 이런 또 도구를 응용할 줄 알아야죠.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들은 도구를 응용할 줄 아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과 틀린 점이죠. 이 하판을 넓게 지게발에 깔아주면은 또 지게발 두 개로 힘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 힘을 분산시키게 되면은 하부에 가는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훨씬 나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산승각을 갖다가 3m 넘는 거 갖다가 저 지게발 앞쪽에 받쳐갖고선 들어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죠, 지금은. 자, 요 정도만 해도 훨씬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건다 하는 게 좋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일을 하러 가서 시청자분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담감은 있어요. 왜냐면은 더 잘해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어느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돼갖고 조금이라도 뭐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또그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진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러나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저는 이제 좌우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머리를 빼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봐주시는 보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콘테이너 운반할 때는 혼자서는 안 돼요. 이런 게 특히 들어갈 때는요. 그래서 양쪽에서 봐주고 계시죠. 또 이분들도 장비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제 심정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 각을 맞춰갖고 똑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콘테이너 하나 집어넣는 거지만 이거는 저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죠. 이렇게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게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콘테이너가 빈하우스 문짝을 찢느냐 안 찢느냐 또는 위에도 봐줘야 되고 굉장히 옆에서 봐주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땅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공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게차가 좀 많이 자유롭죠. 그리고 미리 이제 이분들이 장비 갖고 지게차가 들어가기 좋도록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지게차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천천히 들어가고 있죠. 이럴 때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이럴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위에 그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콘테이너 높이랑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입구 구멍하고 그 높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너무 높이 들어도 안 되고 또 수평으로 유지해도 안 되고 지금 들어가는 땅이 수평이 아니에요. 약간 언덕처럼 돼 있습니다.
요철처럼 돼 있어갖고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제 수평에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하우스 안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저는 처음에는 이 들어간 방향으로 놓는 줄 알았어요. 왼쪽으로 붙여서 놔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최대한 저는 이제 왼쪽으로 붙여 들어갔어요. 이제 왼쪽으로 놔주면 되는 줄 알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갖다가 다시 90도 회전해 줘야 됩니다. 문이 지금 저 있는 방향으로 와야 돼요. 콘테이너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은 거죠. 이 정확히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됐던 얘기죠. 그 지금 제가 왼쪽으로 바짝 들어가는 이유는 이 방향으로 놓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돌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바짝 붙여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운데로 넓게 들어가갖고 그 자리에서 돌렸겠죠. 지금 이 상태는 콘테이너가 왼쪽으로 바짝 붙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우스가 둥글게 돼 있기 때문에 왼쪽은 그 높이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짝 붙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이제 바짝 붙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죠. 아, 이제 알았습니다. 돌려야 된다는 거를. 그걸 이제 몰랐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요 채널을 돌리기 위해서는 요 이제 구사리를 풀어야 되겠죠. 적당한 위치에 놓고요. 이제 돌리기 위해서 했으면 가운데다 놓고선 구사리 풀어주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일이죠. 폭은 충분합니다. 이 아마 하우스 폭이 거의 8m 정도 되지 않을까요? 7, 8m 정도 될 거고, 콘테이너는 한 4, 5m, 4m인지 5m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콘테이너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밑에 뭐 받쳐놓고 구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 구사리 잘 챙기셔야 돼요. 풀러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완전히 이 상태에서 풀르는 게 낫지. 지게발 뺀 다음에는 풀리기가 힘들죠. 사다리 갖다 놓고 풀러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구사리 완전히 풀러갖고 바로 챙기셔야 됩니다. 구사리 잊어먹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기억날 때 챙겨야죠. 지금 이제 제그 지게차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밟고 올라갈 때 보면은 이 사이드 미러 밑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저는 붙여놨어요. 왜냐면 이럴 때 이게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없으면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우리 그 계단에 보면 계단 끝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논슬립 테이프라고 붙여놓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한 놀만 사면은 충분히 붙이기도 남죠. 그래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곳, 저도 이제 가끔 밟게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그 논슬립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이제 이걸 돌리는 게 이제 관건이죠. 지금 방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게발로 떴던 곳이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닥에 놓고 중간에 놨으면은 돌리기가 좀더 편해요. 휘팅이만 막 밀어주면 되는데 지금 너무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거죠. 조금 안고서는 이제 땡겨 나오고 있어요. 그럼 콘테이너 돌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파손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왼쪽 그 이제 행가방이라 그러는데 저 부분이 이 콘테이너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제 새 콘테이너잖아요. 새 콘테이너니까 아무래도 그 기스나 뭐 그런 거 되게 싫잖아요. 새거 사서 한 번도 안 썼는데 지게차로 쿡쿡 찍어놔갖고 기스나고 찌그러지고 그러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자, 이제 저거 빼라고, 밑에 붙여놓은 건 이제 빼버리는 게 낫겠죠? 저기 조금 찌그러졌죠, 바닥이요? 저 굉장히 힘이 없는 거거든요. 살짝 들어서 빼고.
저걸 빼버려야지 밀리가 좋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금 가운데다 놓고 하면 조금 더 쉬운데 왼쪽으로 붙어서 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이런 거 밀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면은 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 힘이 걸리게 되면은 그 힘을 이기기 위해서 뭐 사고가 나기 쉽죠.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왼쪽으로 너무 많이 붙었네요, 지금도요. 그러나 뭐 충분히 돌아갈 높이는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저 지게팔 구멍에 지게팔을 꽂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돌려야 되나요? 그럽시다. 뭐 하느님에 조금 더 돌린 다음에 지게팔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달라 그러죠? 거의 달라 그러죠? 약간 좀 더 지금 왼쪽으로 너무 많이 붙어갖고 오른쪽으로 컨테이너를 약간 이동시키려고 발을 하나만 꽂아갖고 자동발로 조금 옮겼습니다. 이건 가볍기 때문에 발 하나로도 움직여요. 지금 이제 이 처음에 애초에 판단 미스로 컨테이너가 왼쪽에 놓고 내 작업을 하는 바람에 조금 힘들어진 거죠. 가운데다 하차해 놓고 시작했으면 더 빨리 돌아가는 거네요. 자, 이제 충분히 지게발이 구멍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구멍 속에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찾아야지만 가장 안전하게 뜰 수 있는 거예요, 지게차는요. 그리고 이렇게 떠야지만 내가 놓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죠.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콘테이너를 애인 다루듯이 또는 내 물건 다루듯이 살살 다루셔야 됩니다. 너무 거칠게 다루면은 이 콘테이너가 파손이 되기가 쉬워요. 이 지게차의 그 발에 비하면 콘테이너 저 철판이라는 거는 그냥 종이장 같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봤을 때 우유곽 정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로 힘이 없어요, 콘테이너가요. 되게 굉장히 강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그러지만 이 지게차 입장에서는 저건 그냥 우유곽이에요, 우유곽. 그럼 우유곽이 어떻습니까? 잘못 만지면 다 찌그러지죠? 정말 찌그러지기 쉬운 게 이 콘테이너예요. 이 셉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 헐고 오래돼서 낡아갖고 다 삭은 콘테이너보다는 좀 더 튼튼하긴 하지만 또 이제 새 거이기 때문에 기스에 대한 민감성은 더 많단 얘기죠. 살살 다뤄주세요, 제발이요.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요거 10분 더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아주 마음을 느긋하게 잡고 천천히 작업을 해갖고 이제 이 소비자분이 원하는 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게차가 못 들어가는 곳 또는 이 콘테이너가 돌릴 수 없는 곳 이런 곳이라면 뭐 못하는 거죠.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분들은 그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제 시청자이시면서 또 여기 장비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갖고 작업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도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한 거죠. 문을 열어보세요, 문을. 그러나 대부분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콘테이너 수평 맞추는 거는 제가 100번 말씀드리죠. 문만 잘 열리면 됩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은 문이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콘테이너 하면서 겪은 경험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문짝 좀 달러 다녔기 때문에 군부대 탄약고에 이제 그 험악한 문왁구라 그러죠. 문틀에서 제가 문짝을 다루고 그랬었는데 수평만 맞으면 돼요. 수평. 문이라는 건 수평입니다. 수평이 맞으면 직각도 맞게 돼 있습니다. 문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콘테이너 수평이 안 맞으면은 문이 이제 틈새를 보시면 돼요. 문 틀하고 문짝하고의 틈새를 보시면은 그 틈새가 일정하지 않으면 수평이 안 맞았던 얘기죠. 수평이 안 맞으면 직각이 틀어지면서 문이 문틀에 닿게 돼 있습니다.
요런 데는 이제 뭐 수평자 볼 필요도 없어요. 컨테이너 놓을 때는요. 이 바닥이 흙이란 곳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뭐 수평도 될 필요도 없이 문만 잘 맞으면 되는 겁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뭐 제가 컨테이너 작업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 문이 잘 맞았나 보려면은 저 이제 문 손잡이 있잖아요. 저 시린다라 그러는데 시린다에 보면 이제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순놈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튀어나온 거하고 문틀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구멍하고 정확히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잘 맞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제가 봤을 때 문이 잘 맞았더라고요. 뭐 1mm, 2mm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문만 잘 맞으면은 끝납니다. 게임 끝입니다. 저는 이제 컨테이너 놓을 때 굉장히 쉽게 나요. 제가 놓는다고 마음 먹으면요. 물론 땅이 안 좋은 곳은 힘들겠죠.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대박 나시고요. 좋은 곳으로 이사하셨네요. 땅도 잘 다뤄놨습니다. 진짜 이분들은 역시 장미하시는 분들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좀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잘해드리겠습니까?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